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. 하지만 태영이는 돈이 없지 뭐야? 있는 거라곤 엄마가 남겨둔 목걸이 뿐이었어. 기주도 피차 일반이었어. 돈은 있는데 일에 바빠서 선물 살 시간이 없었지 뭐야.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금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기주에게 아주 소중했어. 아 죄송해요. 하나 뭐 좀 빨리 사야 돼서요. 와 예쁜 게 많네요. 이거 한기주씨 시계깍 해주면 딱 좋겠네. 이거 얼마예요? 세이브에 5만원? 이걸로 돼요? 위? 아 근데 화장실 어디 있어요? 아 주문 지나면 돼요. 이거 잠시만 여기다 두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장수 잘 되세요? 위위. 저 애인한테 줄 건데 혹시 목걸이 케이스 같은 거 없어요? 아. 싸? 그럼 이거 얼마예요? 10만원? 어? 잠시만. 아 사무실에 두고 왔네.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? Excuse me? No. 잠시 있으면 우리 닫아요. 아 바빠서 다른 땐 모르는데. 혹시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? 강태영, 너 여기서 뭐해? 한기주 씨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거 시계 케이스 아니야? 어, 맞는데 그건 목걸이 케이스 아니야? 좀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어, 고마워요. 이것도 한기주 씨 선물인데. 고마워. 저거 한기주씨 시계 아니에요? 저거 시계 팔아서 이거 산 거예요? 혹시 저거 네 목걸이 아니야? 혹시 이거랑 바꾼 거야? 야 바보야 내가 그렇게 좋아? 바보예요? 내가 그렇게 좋았어요? 그럼 재밌었다. 잠깐 너 이거 파리윤이 아니야? 맞지 얘네 파리윤 아니야. 너 아니야. 아니야. 와 건져. 아니야. But why the heck did he sell his gold watch? That's crazy. 좋은 크리스마스는 주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야. 그가 그의 금시계를 팔았다는 건 그가 얼마나 강태영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.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야. What?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거지. 이제 다른 얘기 해줄게.